버스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힘내가지고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건축법 요약집 111페이지 보겠는데요. 대수선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건축법 쪽에서 정리를 해 나가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런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뜻들을 지난주에 중요시해서 체크한 바 있고, 오늘은 이 대수선 용도 변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또 나오는데 그것도 좀 보죠. 자. 이 대수선은 크게 고치는 행위로서 대수선을 하게 될 때는 허가받을 건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할 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대수선이 무엇이냐?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그 박스 보면은 1번부터 쭉 해서 8번까지 나와 있죠. 이걸 대수선 행위라 합니다. 대수선 행위라 하죠. 그래, 먼저 이벽 중에서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는데요. 이 내력벽을 없는 것더 만들어서 넣는다. 이걸 증설이라 합니다. 증설. 증설할 때도 바로 대수선 되는 것이고요. 이때 내력벽 면적이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1제곱미터만 증설해도 대수선 되고요. 있었던 내력을 빼낸다. 부신다. 이걸 해체를 합니다. 해체할 때도 대수인데요. 그런데요, 그 내력벽을 바로 크게 고치는 수선한다, 수선. 그리고 변경한다. 이렇게 내력벽의 벽면적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에는 최소한도 바로 그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건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 대수선이라 하죠. 그래서 벽면적,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10제곱미터만 수선했다, 변경했다, 그러면 대수선 아니에요. 일반 수선이니까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제곱미터 그것도 그냥 일반 수선이니까 바로 규제받지 않아요.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그 자체가 대수선이 되어서 허가받을 건 허가받고 신고할 건 신고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냐? 왜 30부터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오, 이 건축법은 단순해요. 대수는 세자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수는 세자니까 30점부터 이상부터 그렇다. 단순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외울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기둥, 그 다음에 보, 지붕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해할 거예요. 이 내력벽에 있던 기가 됐든 보가 됐든 지가 됐든 앞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기둥 한 개, 보한 개, 지붕틀 한개이 말이에요. 이상은 자유고요. 자, 그래, 한글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1란만 안 쓰고 그냥 단위 앞에 1이 안 써졌다. 그래도 오, 1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제곱미터. 알겠죠? 제곱미터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도 이 여러분이 이제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활동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물건이 나왔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이 토지용계획 확인서하고 토지대장이거든요. 그때 토지대장 보면 그 땅의 개별 공시가 써졌어요. 개별 공시가. 거기 보면 개별 공시가가 이렇게 제곱미터
얼마다 뭐 3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근데 이 제곱미터당 지금 1제곱미터란 말이야. 1제곱미터당 30만 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한 평이 아니라 1제곱미터다 이거. 그래 한글 앞에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단위 앞에도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우리가 이 지폐 있잖아요. 만 원짜리니 그리고 천 원짜리니 이런 지폐를 보시면 한글 앞에 1이 안 써졌어 이렇게. 그러하더라도 이것은 1만 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바로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고 볼을 증설하고 해체하고 지붕틀을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한 개만 해도 대수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한 개.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바로 수선하고 변경, 수선하고 변경,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한 개 수선해가지고는 아니고 대수 아니고 일반 수선 불가해. 그래서 최소한도 몇 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인가? 바로 세 개 이상. 이것도 어때요? 대수는 세자니까 삼삼으로 나오잖아요. 수선과 변경은 최소한도 몇 개 이상 수선 변경할 대수니까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읽어서 이해하면 돼요. 바로 방하 구역을 위한 바다, 방하 구역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다 대수선. 이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방하벽을 증설해도, 해체해도, 또 변경해도 수선해도 대수선이고, 방하구역한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이고, 방하구역한 바닥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계단, 피난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을 이것도 세 개씩 써놨습니다만은 각각 해석해도 돼. 이렇게 각각. 그래, 주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기서 5개 계단이 들어가면 안 돼. 5개 계단은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구조부 아니거든. 5개 계단이니 또 5개 특별 피난계단이 이런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나오면 대수선이 될 수 없어요.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걸 취하면 돼. 이런 걸 써놓고 이것도 대수선이다 그럼 틀겠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바로 이 주택이 8가지가 있거든요. 주택 이름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은 그 구조에 따라 일단 소유권이 구조적으로 하나만 있다 그 건축물 내에 그러면 단독태라고 그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주택 건축물 두 개 있다 그러면 두 개 이상 있다면 공동태라 하죠. 그리고 이 단독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또 분류되죠. 이렇게 단독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공동택의 유형도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숙사, 좋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덟 가지가 주택의 유형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건축법령에 근거한 주택의 유형입니다. 그래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덟 가지 중 이 대수원에 나오는 주택은 이런 것들 다 멋지고 주차할 때 대수 아니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만 대수원을 인정해요. 알겠죠? 뭐가 뭔만요? 다가구택하고 다세택만 대수선을 인정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주택이 이렇게 8가지 있는데 다섯 자로 된 주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가구택하고 다세택 있지 않습니까? 다섯 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에서 주택이라고 한 게 나왔을 때에 네 자째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서 어찌고 저찌고 이것도 대수선이다. 네 자째가 나왔다. 이거 어찌고 저찌고 대수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자인 주택이 꼭 보여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다섯 자,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다세대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해야
대소한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자인 주택이 나와야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자, 이렇게 건축해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합시다. 건축물이 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 에풍이 세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지 않도록 여기다 마감재를 다시 뜨덕뜨덕 붙입니다. 공사해가지고.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뜨덕뜨덕 마감재를 에벽의 바깥쪽에다 하면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이 공간. 아, 그때 마감 자재를 증설하고 해체하고 이것도 뭐냐? 거기 보면 거기 그것도 대소나 나 있죠? 그래. 이 마감 자재 에벽의 마감 자재를 증설하고 해체할 때 이것도 뭐라고 하느냐? 대소인합니다. 그리고 이 수선하고 병행할 때 이때는 최소한도 몇 제곱미터를 해야 되냐? 30제곱미터 이상을 증설하고 해체만이 대소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에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한다. 그리고 에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평행한다. 그때도 대소해낸다. 이거 좀 봐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체크할 것은 이쪽 수선 평행할 때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몇 개가 보여야 된다? 3333이 보여야 돼. 333.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건축물 있는데 아까 이런 대수날 때는 이게 대수라고 그랬죠. 이런 대수날 때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수날 때는 대수 허가를 미리 신청 사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고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떨 때 신고만 해도 되냐? 이 건축물이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 건축물이 3층 미만이다. 연면적 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대순한다. 그때는 대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볼까요? 보세요. 3층 이상이다 이 건축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층 이상이다. 근데 이걸 대손하려고 한다. 그때는 대손 허가 받아야 돼요. 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 건축물을 대손하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손만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바로 이 수선이 대수할 때는 그냥 신고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 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먼저 볼까? 여기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 야,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리, 증, 대, 개. 리증대개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있는 아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도 있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그 중에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대선. 자, 이렇게 기존 건축물 있는데 기존 건축물을 좀 증축한다. 또 이 대선한다. 개축한다. 이런 것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 기존 건축물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 크게 고치는 대수선, 증축, 그 다음에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을 한다. 시험에 나왔어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축과 증축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신축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로 리모델링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행위는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세 가지. 대수선 밑줄, 증축 밑줄, 개축 밑줄.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용어의 뜻이에요. 그것다 각인을 시켜놔요. 건축법 이렇게 써놔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건축법. 다음에 주택법에서는요, 바로 리모델링이 개축은 안 들어가요. 개축에. 주택법상에서 리모델링 용어 또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증축하고 대수선만 리모델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있는 용어를 공부하고 있냐? 건축법. 이렇게 알았어요. 또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주택의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주택의 유형이냐? 건축법령. 근데 다음에 주택법으로 가면은 주택법으로 가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토로 구분한다 해놓고 이 두 가지는 빼버려요. 공간하고 기수만 빼서 단독주택 세 가지 공동주택 세 가지다라고 바로 범위를 더 압축합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좀 새겨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볼까요? 용도변경. 이 용도변경이 올해 함정 나올 거예요. 왜? 이 파트가 너무 애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내면 꼼짝없이 당한다 하니까 내죠. 출제원들이. 이런 걸 또 학생들은 하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제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내면 틀릴 확률이 높다 해서 내버립니다. 어차피 시험은 틀려라고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다 맞춰버리면 의미가 없죠. 열심히 하신 분들만 합격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용도 변경. 아까 이 건축물 용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도라는 것은 건축법령에 29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29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택, 공동택, 제1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 문화민 집회설 쫙 해서 야영양식까지 쫙 있죠. 그런 게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애당초 건물을 신축한다. 그때 여기 건축가가 신청서 낼 때게요. 건축 용도 다 적어서 내죠. 그래 여기다 뭐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물을 다중주택으로 진다. 다가구로 진다. 단독택일진 다가구로 진다. 다 그러면 다가구로 진다라고 용도를 정해서 바로 허가 신청하겠죠. 그래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건축가를 신청해서 건축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건축가를 받았다면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때 건축가 받고 나서 착공에 들어갈 때에는 건축가 떨어지면 몇 년에 들어가야 되는가? 혹시 아신 분? 건축가 받았다.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 몇 년 이내 착공에 들어야 되는가? 2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착수는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3년까지 봐준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렇게 착공하고 이제 공사 들어갔어요. 이렇게 완료했어요. 벌써. 완성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이거 사용할 때 이거 신청하죠.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자에게. 그래 사용 승인 신청에 따르면 7인의 검사예요. 그래서 합격했다. 바로 설계 도서대로 공사 진행해서 안전에 공사 끝냈다. 그러면 합격하면 사용하세요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고요. 그래 이제 교부하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줬던 이 허가권자인 이 건축물이 있는 장소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여기 땅에 건축물이 제주도에 그러면 특별자치도사가 이 두 간대는요 기초자찬체가 아직 없어요. 기초자찬체가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원은 기초자찬시 군구가 없다 이 말이 알겠죠. 아직 인구수가 세종특별자치는 30만 명이요. 그 왔다 갔다 하죠. 제주특별자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기초자치도 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도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는 그 행정시에 부과지 자치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팔도대에 있는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죠. 시군. 서울특별시 육대광시에는 자치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장소는 시장이, 군수가, 자치구, 구청장이 이 시군과 없는 여기에서는 이 광역자치단체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승인서를 주고 이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역, 누가 소유자는 누구다, 이용 상태 뭐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그걸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건축물 대장을 바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해서 넣습니다. 이걸 등록한다고 하는데, 여기 봐봐. 그래, 건축물 대장은 누가 이렇게 기재해서 보관하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특별자치자,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알겠죠? 이걸 다 머리 떠드나요. 그래, 건축물 대장은 이네들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했다 이거 신규로 딱 등록한단 말이에요. 어? 여기 봐봐. 여기 건축물 대장했다 기록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등록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등록. 여러분이 그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 증명서,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거 공부했죠. 과거에는 등기부 그랬는데,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록해 넣은 것을 등기라고, 등기. 뭐라고 한다고? 등기. 여기 대장했다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등록. 그냥 참고로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기재했으니까 신규등록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신규등록. 소유자 누구다, 이용상태 뭐 지금 다가올 때다 이런 거 다 써요. 건필 얼마, 적용된 건축물다, 대지면적 얼마다 다 쓰거든. 용적률 얼마다, 이런 거 다 써요. 그래, 이때 신규등록했다면 봐봐. 신규등록해서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 있다가 이분들이, 야, 이거 A 거다, 소유권 보등기 좀 해줘라 라고 촉탁할까? 이건 촉탁 등기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신규 등록은 촉탁 등기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건축물 주인이 갑이다 그러면 갑이 알아서 소유권 보등기 신청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등기 촉탁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딱 기재되어 있어요.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룸 가지고 있다, 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바로 우리 보면 뭐라고 한다고? 다가구 주택. 이렇게 이제 이용했어요. 이용했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 지금 옆에 한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한 15년이 돼버렸네. 15년이 되니까 옆에 빈 땅에 또 새로운 다가구 주택이 등장해서 고리 세입자들이 다가버리고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와버리네. 새가 안 나가네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걸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겠죠. 다가주택을 이거 안 되겠다 공사해가지고 바로 이 주택을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뭐 이걸 뭘로 할까? 그 수련실로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시설로 한다든가 뭐 알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해요. 알겠죠? 이때 용도 변경할 때 과연 신고를 하고 할까? 허가를 받을까? 아니면 허가도 신고도 없이 그냥 할까? 이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건축물 용도가 29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9가지 용도 중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쫙 추려가지고 무리를 쳤어요. 그 시설들에 무리를 쳤는데 이걸 시소군이라 하죠. 그래서 29가지 용도를 다시 9개 시소군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9개 시설군을 여러분은 순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이걸 순서대로 딱 외워야 돼요. 그래,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그래, 이때 전기 통시설군, 문화 집회설군, 영업시설군 쭉 있죠? 이렇게 9가지 시설군인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다라고 자자. 그 다음에 산업등 시설군은 산운창, 공이 잠요장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출전드렸대요. 이거 내면 수험생 대부분 많이 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여기서 점수가 팍 깎이니까 어때요? 많이 걸러지겠죠. 실력파하고 실력파가 아닌 자들. 그래서 여기서 함재에서 왔다 갔다 또 하죠. 합격이. 그래, 이거 외워야 돼요. 힘들겠지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산 순서도 먼저 외우시고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자산 연교 자산 전문 연교 근주 하고 그다음에 같은 시설군이 뭐가 있는가 이거 전방발 쪽 이렇게 문문 정의관 그다음에 영 판운소 제2종 근린생활선 중 다종생활서 올라왔습니다. 교교 은호수야 근근 1, 2종 제1종 2종 근린생활설 그냥 근근 1, 2종 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은 죄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이 두 가지 있죠 주거물세고는 단독대 공동대 그냥 주 주주 업무 업무 교군 그동 해서 이걸 먼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시설군일수록 상위 시설군을 하죠. 위에 있는 일상자 위에 있는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 아래 하자에서 하위 시설군을 하죠. 하위 시설군을 하죠. 이때 이렇게 이걸 같은 시설군이라고 그래. 같은 시설군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좀 세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는 적어요. 같은 시설군에 있으면 위험성 정도가 같은 거죠. 이때 이 용도병 할 때요. 이렇게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을 올라가면서 용도한다 그럴 때는 야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큰 쪽으로 하려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허가 받고 해 위험성이 큰 것을 위험성이 적은 걸로 바꾼다 그때는 신검하고 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올라갈 때 허가 받고 올라가라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야 돼 좋은 산은 하가 보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이제 내려간다 신고하고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올라갈 때 못 받고 올라가라 하가 내려갈 때 뭐 하고 내려가라 신고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 봐봐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하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 저 건축물 소유자가 갑이라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립할 때는 하가도 신고도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얻는다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을 이번에 내가 이렇게 용도병했으니까 변경 기재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죠? 자, 그래.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봅시다. 그러면 야 용도병할 때 허가를 받는다? 신고를 한다? 그리고 아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다라고 할 때 어느 관청에다 하느냐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청에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중에 용도병이 할 때는 무조건 저분들을 찾아가야 되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병 할 때 이거 한다 이거 한다 대장상 변경 기재 신청한다 할 때 서울특별시한테 간다 이런 질문하면 틀리는 거예요. 6대 광역시에서 바로 광역시한테 가서 이거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질문 틀리는 거예요. 8도에서는 도의사한테 간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잘 이해 두세요. 그래 누구한테 가서 이걸 용도 변경 처리를 해달라고 하느냐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거기 좀 써놓으세요. 거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놨는데 좀 빠졌죠. 시장 앞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를 써놔야 되겠죠. 이해 돼요? 자, 그것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아까 29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아까 안 지웠나? 아, 지워버렸네. 아까 1호의 단독택이 네 가지 있었잖아요. 단독택은 또 네 가지 있습니다. 아까 했죠. 이렇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택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때 이것 보러 1호, 2호,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 3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걸 이렇게 하면 같은 호라고 그래. 같은 호. 뭐라 한다고? 같은 호에. 이렇게 해도 같은 호.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다가구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바꾼다.
그럴 때는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꿔서 쓰면 돼요. 알겠죠? 같은 호흡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허가를 신청, 허가 받았다. 그러면 허가 됐던 저 관청에서요, 지네들 알아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용도 변경 허가 내줬지. 그러면 지네들 자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자체적으로 변경 기재하게 돼 있어요. 변경 기재. 그래서 건축물주가, 건축주가 갑인데 갑이 가서 또 관청했다.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 기재했어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허가 받아오면, 신고서 받아오면은, 신고증 받아오면은 지네들의 허가 내준 대로, 신고 수리한 대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기재해 나가니까 지네들이 별도로 건축주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 봅시다.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하였던, 허가 받았던 것이든 신고했던 것이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계가 100종부터 이상이다. 1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자, 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이거 이 부분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13페이지, 113페이지 준용 기준 뭐 해서 준용 가나가 볼 거예요. 나를 보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은 바닥면적계가 100조미터 이상 경우는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건데요.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적계가 500조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봐보세요. 용도 변경을 했던 바닥면적계가 100종부터 이상이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수선까지 아울러 했어. 100종부터 이상으로 용도 변경했는데 대수선 공사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용도만 변경했다. 그런데 그 면적이 500종부터 미만밖에 안 된다. 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사용승인 안 받고 그냥 사용이 된다. 좀 어렵죠 이게. 알겠죠? 몇 종부터 미만이면? 500종부터. 용도 변경하게 된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인데 대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용승인 안 받고 그냥 사용이 돼요. 500종부터면 평소 말하면 약 150평 미만이에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가번을 좀 봅시다. 이때 일 때만 여기요.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 아까 하위설군을 상위설 용도변경한 것이 허가 대상이었죠. 그래 허가 대상이 끊일 때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닥면적합계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바닥면적합계가 합계가 5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아무에게나 설계 맡기면 안 되고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줘야 돼요. 건축사. 용도 변경에 따른 안전성 확보하겠어. 그래, 건축사에 대한 설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서 도장 찍어서 고놈 처음 봐서 용도 변경 허가를 주셔야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가번이에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을 하려는 바닥면적계가 얼마 이상일 때만 500종부터 이상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에 대한 설계를 주요한다. 그 말은 유자격자인 건축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용도변경 설계해가지고 도장 쫙 찍어서 그놈을 첨부해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 허가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속뜻이 그래. 건축사는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하나 있죠.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가로 1번, 2번, 3번 까지 오른쪽에 115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죠. 자, 아까 이 건축물을 건축업 받아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한다 가정합시다. 그때 이 대지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이게 한
30층 건물이라고 가정합시다. 30짜리 건물을 지겠다라고 갑이 화가 받아 건물 지는 건축주가 되었고, 이때 건축주가 이거 건축할 때에 막 하는 거 아니죠?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 가서 설계도서 받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설계도서 만들어준 친구를 설계자라고, 설계자. 건축사 같은 친구를. 설계자가 설계도서 갑이 의뢰해서 돈 받고 뭐 해줬겠죠. 그럼 갑이 그거 받아왔어. 받아와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값이 허가 신청자가 되고 허가권자는 7명이시죠. 7명. 아까 그 5명 있었죠. 특별자치자. 이 세종시에서는 이 모든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오직 허가권자는 세종특별자치자만. 기초자산책 없으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만. 그 다음에 팔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알겠죠? 도사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서울특별시 육당항시는 자치구청장, 광역시대에 있는 군은 군수가. 그래 뭐 군수가 두 번 나오니까 그냥 군수로 생각하면 돼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자 돼요. 알죠? 그리고 여기 봐봐. 자치구청장이 계시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그 규모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적계 10만 6대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6대 이상의 증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구청장한테 허가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특별시는 특별시야, 광역시는 광역시에 허가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 봐봐. 이런 애들이 허가권자인데, 이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봐보세요. 이 친구가 오케이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은 건축주로서 지가 공사하겠어,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겠어? 돈 주고 맡겨요. 그래 이 여러분이 갑이라고 가정해 봐. 이걸 어떻게 30짜리 건물 지겠어? 그래서 돈 주고 맡겨요. 돈 주고 맡겼다, 공사 맡았다, 뭐 30짜리 공사 대금 줄 테니까 예쁘게 설계도서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30억짜리 공사 좀 해주세요 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공사 맡기죠. 업자들한테. 그러면 그 업자가 이제 공사를 해줘요. 그 자를 공사 시공자라 하죠. 그래 이제 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이제 공사해서 바로 이 설계도서대로 공사해가지고 설계가에 도서도 공사 진행해서 끝났다. 끝나면 다시 건축주한테 인도해 주겠죠. 금을 지고 이때 이 시공자한테 30억짜리 공사 맡았을 때 돈 벌라고 맡은 거에 지금 그냥 공짜로 제공하려고 한 거예요.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에요. 3억짜리 공사 받았으면 그중에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공사비까지 자기가 남는 이익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친구는 대대면 공사비는 최소화시킬 것이고 자기 이익을 많이 남겨먹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돼요. 설계도서라면 돈벌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건축주 잘 몰라. 도면도 모르고. 그래서 그 건자지 내역도 모르고. 그래서 공사 시공한 사람이 바로 30억짜리 공사 맡았지만 장난쳐버릴 수가 있어. 설계도서에는 기둥 하나 밟을 때 철근 지름 뭐 100mm짜리 100개 넣으라 그랬는데 한 90개 만들고 빼먹어버렸어. 그럼 자기에게 이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부시공사하면 이거 이렇게 인도해서 줬다 공사 끝나면 그러면 건축주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는 야 너 장난치면 안 돼 해서 건축주가 유작생 건축사 같은 친구를 감독관을 보내요. 그 자를 공사 감지하라 해요. 뭐라고 한다고? 공사 감지자. 이 공사 감지자는 이렇게 건축주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규모가 적은 것은 이 건축주가 또 자가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조그만 집들이. 그런 것들 또 허가권자 공사 감지를 칭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건축가 이렇게 감지를 칭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독관이 돼. 감독관. 그래 이제 봐보세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공사 진행할 때는 이 건축공사가 진행할 네 명이 관여해. 건축주, 설계자, 그 다음에 공사시공자, 공사감자 이렇게 네 명이 관여한데 이네들을
건축 관계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 한다고? 건축 관계자 일을 하셔야 돼. 여기 봐봐. 다시 건축 관계자는 몇 명을 말한다고? 네 명. 누구누구? 설계자, 건축주,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다. 이 친구는 아니다요. 이 친구는 아니다. 알겠죠? 이자는 건축 관계자 아니에요. 자, 이때 건축 관계자 봐보세요. 여기 잘 들어봐요. 흐름을. 여기 봐봐요. 자, 이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공자 지금은 30억짜리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때 공사할 때 무슨 도면들을 해야 돼? 설계 도서들을. 설계 도서들로 성실 시공해서 건물 다 건축공사 완성해서 건물주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인도해줘야 되겠죠. 계약대로. 근데 장난치고 있어 이 친구가. 공사 감독관이 보니까 장난 엄청 쳐버리네. 어? 그래서 이때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감지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가장 먼저 건축주한테 일단 알립니다. 보고해. 알겠죠? 알려. 위반된 사실을 먼저 알려. 1단계. 그리고 나서 이 시공자, 야, 똑바로 해라. 너 잘못했어. 빨리 시정해. 시정해. 빨리 시정해. 라고 요구해. 2단계. 그래도 말하면 공사로, 공사 중단이라고 서면으로 통제. 야, 공사 중단해. 이렇게. 그래. 가장 먼저 위반된 사실을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건축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시공자. 이 친구한테 끝까지 요구해. 야, 재시공, 재시공. 이렇게. 그래도 말 안 되면, 야, 너 중단해. 공사. 라고 공사 중단할 것을 서면 통제해줘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걸 무시해버려 진행한다 그러면 이 공사 감자는 그 위반된 사항을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가만히 있겠어? 법을 위반한 친구인데 바로 영업증 떼인다든가 면시사면 그러겠죠. 그러면 제일 큰 압박이 되겠죠. 흐름을 이해 두세요. 자, 만약 이 친구가 성실 시공 도면도를 했고 또 감자도 열심히 감독해서 잘 진행돼서 공사가 끝났다. 공사가 끝나가 그게 되면 이 친구는 감독관으로서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요.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여기 보시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걸 감리자는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1. 허가권자한테 바로 제출한다. 2. 건축자한테 제출한다. 오, 좋았어. 좋아. 공부 다 하셨네. 좋았어.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좋아요. 건축주한테 제출하지 허가권자한테 제출 아니다. 꼭 하시고. 그럼 이제 이 공사 시공자도 건물 딱 넘겨줬다. 이쪽으로 인도해 줬어. 그럼 이제 가 받았어. 이제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감리완료 보고서하고 공사가 다 완료됐다는 도면하고 서류 공사를 도서 처음에서 이 허가권자한테 바로 사용 신청을 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하죠. 왜 학교가 아니 아까 이렇게 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타져버렸어. 30층 공사인데 5층 공사 올라가다가 이게 붕괴돼버렸다. 그러면 어때? 그 돈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가 설계 잘못했다. 설계자. 네가 시킨 대로 했다. 건축주 네가 책임져라. 네 거니까. 공사 시공에 네가 잘못했다. 나의 실거예요. 이럴 때 이걸 건축분쟁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건축분쟁이. 그래 이때 이 건축 분쟁은 이와 같이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네들끼리. 또 여기서 공사 잘하고 있는데 인접 대지가 을의 것인데 여기 이미 건물이 있건만 공사하다가 이렇게 금이 가고 어쩌고 했다고 을이 이의제기를 해요. 야, 내 건물 지금 500짜리인데 너네 공사할 때 뭐 잘못해서 지반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금이 갔어. 너 손해배상 해줘. 그래서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도 있고 또 이 설계자라든가 이 감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지자보다 이 감리자가 됐던 설계자 같은 이자들은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거든. 이보다 더 권위자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건축구조 기술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네들을 관계전문 기술자라고 그래요. 그래 이 설계자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분한테 협력을 받아서 일처리해요. 또 이자도 잘 감독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자기도 이 전문가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합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자를 관계자문 기술하는데 이때 이쪽에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에 또 해서 서로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일처리하거든. 설계자 감자 그때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해서 설계했다. 이 친구가 시킨 대로 감독했다 해가지고 또 전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관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야 나는 나대로 잘했어, 네가 잘못됐다, 네가 해서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건축 분쟁이라 합니다. 그래, 건축 분쟁은 크게 건축 관계자간의 분쟁,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관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또 건축 관계자의 분쟁, 또 2층과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의 분쟁. 그런데 이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신청자의 분쟁은 건축 분쟁을 보지 않아요. 이것은.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서 싸울 일이고 건축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아세요? 다시 한번 누가 분쟁을 일으키면 그건 건축 분쟁이 아니다고? 건축 허가권자하고 건축 허가 신청자 간에 뭐 분쟁 발생했다 서로, 그것은 건축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게 건축 분쟁으로 보는 것이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 여섯 가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포인트 잡아. 건축 관계자 줄, 인근 주민 줄, 관계 전문 기술자 줄. 세 가지 용어를 머리에다 뭐 넣어버려요. 세 가지. 그러면 끝나거든. 바로. 그렇죠.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가지고 붙어야 돼. 그럴 때만 건축 분쟁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네들 얽히고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걸 머리에다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와 같은 건축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겠어요? 이거. 여기 봐봐. 1. 그냥 감정이 상해서 발생할 것이다. 2. 돈 문제가 결부돼서 발생했다. 뭐예요? 돈이 돈.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이겁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공사하다 인근은 건물에 금을 가게 했다. 아까 5층까지 집을 짓다가 이게 5층까지 들어갔던 돈이 10억인데 10억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응? 이런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이런 것 돈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이 당사자 합의를 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합의서 써버리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건축 분쟁 발생할 때 제3자 힘을 빌려서 최종 결정을 봐야 되겠죠. 그때 결정을 볼 때는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주면 판결 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근데요, 이 법원이라는 조직은 1심도 있고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도 있고 3심 대법원도 있죠. 여기서 불법은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불법은 3심까지 날 세버립니다. 어? 이런 민사소송 제기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연기 막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비용도 엄청들하고 정신 나가버려요. 건축공사 하다가 이렇게 소송 휘말려보면 날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자유예요. 건축 분쟁을 좀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야 이러고 하면은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네들이 원한다면 이 조직을 이용해라.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그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서 운영할 테니까 오히려 오고 싶으면 와라. 그리고 여기서 그 내용을 정해주면 다른 것은 너네 자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다 하면은 돈도 안 들어가. 거의 비용도 안 들어가고 기간도 단축돼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 이걸 이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하죠. 자, 여기서 시험공부를 알 거야.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지금 법적으로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냐? 국토교통부에만. 국토교통부 여기 있죠? 그래, 국토교통부에만 있다. 알았어요.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분쟁을 처리해 주냐? 아니다. 아까 여섯 가지가 그 주된 대상이다. 이거 아니면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건은 가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야, 이 위원회에다가 사건 당사자가 바로 그 아까 여기 가방 우리 사건 당사자라고 가정해 봐. 또 아까 여기 아무튼 사건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해 합의하다가 안 됐어. 야 우리 둘이 다 없다. 그냥 여기 둘이 가서 합의로 여기다 신청서 내고 왔어요. 봐봐요. 둘이가 야 여기다 내가지고 우리가 답 구하자. 둘이가 합의로 갖다 신청 내고 올 수 있어.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래. 재정신청.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둘이 합의 보다가 혼자 성대해가지고 픽 가버렸어, 이리. 신청 들고. 사건 당사 일방이 가서 여기다 신청 내고 왔다. 이걸 조정신체라고 그래. 용어가 다르단 말이야. 이해 돼요? 자, 재정신청은 합의로 갖다 낸 거다. 조정신청은 사건 당사 일방이 갖다 내고 온 거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정으로 쓰는데, 이때 조정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안에 조그마한 조정인허가 또 구성돼. 재정신청서 들어왔다. 그럼 재정인허가 구성돼. 이때 조정위원회는 몇 명 의원으로 구성되냐? 3명. 재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냐? 5명.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 알겠죠? 알겠나요? 다시 조정위원회 몇 명? 3명. 재정은 5명. 거기 나와있죠.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나오니까 분쟁위원회 구성에서 동그라미 2번 꼭 받으세요. 자, 이게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조정위원회가 몇 명이다고요? 3명. 여러분이 혹시 살아오면서 그 사람과 전쟁이란 프로를 보셨나 모르겠어. 보셨나 모르는데 가끔 지금 없어진가 모르겠는데 가끔 한 번씩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리죠 그게. 그러면 바로 이 조직이 조정위원회 그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조정위원회 조정받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들 보면 몇 명이든가요? 그때 사람과 전제 가운데 할아버지 계시고 옆에 아저씨 계시고 옆에 아줌마 세 분이 딱 앉아 있었어. 그리고 부부 두 명 와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한 거 봤을 거예요. 그걸 조정이라.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세 명으로 구성돼. 이해됐죠? 그 조정 조치 할 걸칠 때게요. 부부만 둘이 앉혀놓거든가요? 동네 사람 다 구경으로 왔던가요? 두 명만 앉혀놓게 그걸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 알겠죠? 다. 그런데 재정신청은 5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때 이 건을 이제 처리할 때는 조정위원회 3명의 전원 출석하고 가반수가 찬성해야 최종 결정돼. 가반수 해봐야 2명이 찬성 끝이죠. 여기 5명이 다 출석하고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끝이에요. 결정나. 그쪽에 이긴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서 접수해서 그러면 그날부터 며칠 내에 끝내야 되냐? 여기 며칠 내에 절차를 끝내라고 나와있어. 60일. 재정위원회에서는 며칠에 끝내야 돼? 60일에 꽃배기가 뭐예요? 120일이죠. 그래서 봐봐. 이제 기억할 때 이렇게 해요. 조정위원회 3명. 아까 1명 이상 갖다 찔러낸 거다. 그리고 3명이다. 60이다. 재정위원회 합의로 갖다 넣은 거다. 신청서. 그리고 5명이다. 120이다. 재정이 항상 수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어디가 더 크다고? 재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가로 3번, 1번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 꼭 알아주세요.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한 명 이상 갖다 신청 내고,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갖다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조정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을 기간 내, 아까 60일, 그 기간 내 작성해서 제시하고요. 사건 당사자는 며칠 내 수렵을 알려주냐? 15일. 어르신도 모셔서 3번. 만약 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에게 제시했던 그 조정안을 사건 당사자가 받아들였다. 이걸 수락이라 하거든. 수락해가지고 도장 딱 찔렀다. 이걸 기명날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기명날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중개사 해임글라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문서 같은 거 읽을 때. 서명날임과 기명날이라는 게 있죠. 서명날임하고 기명날임 다른 거예요. 이 명자는 이름명, 이름명. 알겠죠? 이름이 있어. 문서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다 도장을 딱 찌는 것을 날이나 하죠. 이름. 이때 이 기명날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필로 이름을 쓸까? 이미 문서에 이름이 써져 있을까? 기록이 돼 있을까? 오, 그래. 이름이 이미 기록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인쇄 딱 뽑았어. 그러면 이름은 기록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 도장 맞추는 것을 기명날인. 서명은 쓸서요. 이름을 쓸서. 뭐라 한다고? 써. 자필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서명날은 뭐다고? 자필로 써가지고 이름 쓰고 도장 찌는 거다. 이렇게. 그 정도는 중개사 해물을 알아두셔라. 그 말이에요. 상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 여기 보면 기명날인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4번 중요폐. 당사자가 만약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했다. 그러면 당사자의 조정서와 그다 당사자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과 합의가 성득 관련된다 이거. 이미 합의가 성득 관련됩니다. 근데 시험이 나왔어. 기명날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본다 이렇게 나왔어. 재판 단위는 무슨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그냥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본다 이게 중요하다면 끝으로가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재정을 보겠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해가지고 문서를 당사자한테 송달했다면 여기에서 아까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전문 딱 만들어가지고 보냈어. 그러면 그 사건 당사자들은 60일에 판단을 내려야 돼. 60일. 며칠이요? 60일. 60일에 이걸 거부하고 싶다. 들어봐요. 이걸 거부하고 싶다. 그러면 소송을 아직 제기 안 했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거부한 거 봐. 소송을 이미 제기해놨는데 이걸 받아 싶다. 그러면 소송을 처리하면 이걸 받아 간주하는 거예요. 며칠 내에 판단해라고요? 60일. 자, 그래 그거 보시고 만약 그걸 받아들이고 간주가 된다면 마지막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3등 간주된다. 디귿. 이 사건 당사자들이요. 지금 여기다 제출해서 조정해달라 책임. 근데 이 재정위원회 위원이 됐든 조정위 위원 됐든 여기 보면 주로 위원들이 누구냐면은 변호사라든가 뭐 건축사라든가 이런 데 이분들이 주로 여기 활동하고 있거든. 위원으로 위촉받아가지고 또 건축가 그쪽 국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내용을 싹 다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든 것들은 전문 기관의 감정과 진단과 시험을 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그거 해주니까 그때 그 감정 진단 시험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여기 위원회에서 낼까? 아니면 사건 당사자 내할까? 사건 당사자이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건 당사자 내요. 이때 봐봐. 이때 여기 봐보세요. 갑하고 을이 붙었다. 갑하고 을이 붙었다. 그럼 얘네 사건 당사자 될 건데 얘네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근데 야, 너네들 절반씩 딱 내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때 을이 잘못 없다면 을이 더럽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여기 봐봐요. 시험에 사건 당사자가 50대 50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감정 시험 진단면은 사건 당사가 50대 50 비율을 낸다. 그럼 틀리고 합의로 정해. 합의로. 뭐로 정한다고? 합의.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100% 내라. 알았어. 내가 다 낼게 한다든. 내가 95, 네가 5 해서 그 한번 감정을 의뢰해보자. 진단을 의뢰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합의를 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도 내면 된다. 여기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기 봐봐요. 이 위원회 위원 중에는 아까 변호사님도 그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위원회 몸담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중 사건 당사자에게 바로 돈을 벌었다. 나에게 좀 이렇게 조정과 재정을 해달라고 돈을 먹었다 얘네들한테. 그러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수뢰죄 뇌물죄 있잖아요. 뇌물 먹는다 이걸 수뢰죄라고 하거든. 수뢰죄로 처벌할 때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것 간주해서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 사건 당사에 돈 먹으면 위원회도 바로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때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것 간주해버린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116페이지 하죠.